오늘의 픽 5픽입니다. 오늘 픽한 6개 키워드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두 손 모은 일본입니다. 어제 일본 도쿄에서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열렸는데 일본 측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 먼저 도착해 두 손을 모으고 선체로 우리 대표단을 맞은 겁니다. 다섯 달 전 같은 협의에서 우리 대표단을 창고 같은 곳에서 홀드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물 한 잔 없이 우리 대표단을 냉대했었는데요. 일본의 자세가 이렇게 바뀐 데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자국 기업들의 더 뼈아픈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일본 기업들의 수출 손실은 한국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엄격한 성격입니다.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호텔 공사 현장에서 직원을 밀치고 또 서류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고한진그룹 조양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모습 기억하시죠? 영상이 공개되며 충격을 줬는데 이 씨가 어제 재판에서 자신의 엄격한 성격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발적인 폭행이나 폭언은 아니었다면서 완벽주의 성향 탓에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한 겁니다. 오랜 시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내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도 했는데요. 성격상 이유를 내세워 정상 참작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본인한테 엄격했다면 본인의 갑질은 더더욱 엄격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 또 불출석.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2.12 쿠데타 가담자들과 샥스핀 호화 오찬을 즐기고 또 골프 라운딩도 즐겼지만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재판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전 대통령 측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재판에 오지 못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잇따라 공개된 영상 속 환자로 보기엔 힘든 모습에 강제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픽 네 번째 키워드 알아보시죠. 현지 경찰관을 살해한 용의자, 바로 경찰의 11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비번인 친구를 자고가라고 불러놓고 함께 술을 마시다 살해한 걸로 보이는데 천연덕스럽게 119에 직접 신고까지 했습니다. 재수 끝에 합격한 수험생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 번째 인터넷 은행으로 선정된 포스뱅크 얘기입니다. 지난 5월 자본 안전성 문제로 탈락했다가 재도전에 성공한 겁니다. 보유 회원만 1,600만 명, 인터넷 전문은행 업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짙은 썬팅은 이제 안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갇힌 아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썬팅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가시광선 추가율을 앞면 창 유리와 같이 70%로 맞춰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픽, 오픽이었습니다.